안녕하세요. 나도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어요. 여성은 40세 이후로부터 남성에 비해 두 배나 빠르게 골밀도가 약해진다고 해요. 즉 뼈나 관절이 더 빨리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손목이나 무릎, 관절, 뼈를 보호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운동 시작해볼까요? 어머니 빨리 모시고 오세요. 자, 몸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어깨를 위로 올려주시고요. 뒤로 천천히 모았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반복할게요. 자, 어깨랑 목 근육 풀어준 것부터 천천히 풀어줄게요. 그래서 호흡은 편하게 하시면서 어깨 앞에서 뒤로, 그렇죠, 천천히 돌려주시면 돼요. 자, 반대로 갈게요. 뒤에서 앞으로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어머니가 잘하시고 있는지 한 번씩 또 체크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동작 제자리를 걸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손을 직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은 골반, 배꼽 높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각 잡아서 디리디리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어깨랑 다리 가볍게 풀어줄게요. 아직 어렵지 않죠? 네, 잘하시고 있어요. 자, 그대로 이번에는 사이드 양옆으로 천천히 걸어볼게요. 손은 허리를 잡으셔도 괜찮고요. 자, 이때 그냥 가볍게 움직이셔도 되는데 가능하시다면 넓게 움직이셔도 돼요. 좋아요.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허벅지 안쪽, 바깥쪽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잘하고 계시죠? 자, 다음 동작은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손 앞으로 나란히, 그렇죠, 어깨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시고요. 내로 양손 하나씩, 한 손씩 옆으로 펼쳐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옆에 있는 어머니 치시면 안 되고요. 네, 거리 유지해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잘하시고 있어요. 그냥 이 시간 좀 즐긴다고 생각하시면서 가볍게 안 썼던 관절들 가볍게 풀어줄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다리를 살짝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그대로 양손 앞으로 약간 귀를 아래로 모으듯이 쭉 밀어줍니다. 그렇죠. 엉덩이는 변기 안 듯이 뒤로 쭉 밀어주시고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일어나면서 기지개 한번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이에요. 시작해볼게요. 그렇죠. 엉덩이 뒤로 손 앞으로 일어날 때 만세 쫙. 그렇죠. 엉덩이를 밀어주시면서 허벅지 엉덩이 운동. 팔을 쭉 열어주시면서 가슴 열기 운동이에요. 오늘은 호흡이 크게 관여되는 동작들이 아니어서 참지 않고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동작 갈게요. 다리 그대로 엉덩이 뒤로 살짝 밀면서 양손으로 잼잼 일어나시면 돼요. 네, 잼잼 스쿼트입니다. 자, 이거는 저를 보고 하시는 것보다 어머니랑 마주 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랑. 자,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많이 앉지 마시고요. 조금 덜 앉으셔도 괜찮아요. 주먹 쳐주시면서 잼잼. 엉덩이는 뒤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 자, 그대로 양손 옆으로 펼쳐주시면서,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반대쪽.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말해주셔야 돼요. 네. 자, 어머니는 힘드시면은 많이 안 앉으셔도 괜찮고요. 나는 좀 쉽다 하시면은 최대한 깊게 앉아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제나 가능한 만큼만 해주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다리 모아주시고, 네, 왼쪽으로 다리를 콕 찍어주시면서 손 앞으로 당겨줄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모았다가 반대쪽 코 시작합니다. 후, 후, 그렇죠.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으쌰으쌰 하는 느낌이에요. 으쌰, 으쌰, 으쌰. 뻗는 다리에는 체중이 많이 안 실려요. 그래서 내 몸은 계속 중앙에 있고요. 양손 팔꿈치 뒤로 모아주시면서 가슴을 쫙, 쫙 펼쳐주신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후. 쉬우신 분들은 좀 빠르게 하셔도 돼요. 그만. 다리 뻗는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양손 주먹 이렇게 모아봅니다. 자, 그대로 왼쪽 다리 뻗으면서 오른쪽으로 스윙! 반대쪽 스윙! 이렇게 갈게요. 후, 후.
자, 이 동작은 호흡을 좀 같이 할게요. 후, 돌 때 후. 그렇죠. 중요한 거 옆구리 운동이거든요. 쫙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옆구리가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시면은 혹시 저를 너무 많이 보고 계셔서 그럴 수 있어요. 시선도 따라서 몸통을 더 크게 돌려봐 주세요.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자,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엔 정지한 자세인데요. 자, 왼쪽 다리 앞에 오른쪽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요. 선자세에서 양손 주먹 쥐고 팔 앞뒤로 움직여줄게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서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최대한 붙여서 밀착시킨 상태 유지해 주시면서 겨드랑이 안쪽 근육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치 운동장에 파워워킹을 한다는 느낌으로 힘차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가슴까지 펴주시면 완벽해요. 그렇죠. 씩씩하게.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반대 갈게요. 그대로 역시 앞뒤 포폭 늘려서 바로 갈게요. 쉬우신 분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앉아서 해주시면 돼요. 오늘 운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근력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하면은 같이 앉아서 웃으시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서서 할게요. 그렇죠. 팔꿈치 옆구리에 스쳐야 된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깨가 으쓱 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슴을 펴고 어깨 긴장은 푼 상태에서 후 편하게 진행할게요. 잘하시고 있어요. 자, 그만. 자,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양손 쭉 위로 올려볼게요. 그대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합! 네, 반대쪽 합! 반복할게요. 시작! 자, 후! 당길 때 후! 이 동작은 복부, 배에 집중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내 무릎이 가슴까지 단단하는 느낌으로 쭉쭉 당겨주세요. 자, 어머니 한번 체크해드려주세요. 무릎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계세요? 어머니! 힘내세요! 화이팅!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어깨를 펴주는 등근육 운동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분이 같이 등을 대야 돼요. 어머니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다 어머니랑 같이 등을 대주세요. 어머니예요. 자, 팔꿈치랑 손등이 닿도록 기대주시고요. 그렇죠. 등은 기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랑 손등을 서로 밀어줄게요. 자, 시작! 서로 밀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기대시면 안 돼요. 몸은 기대시면 안 되고요. 팔꿈치랑 손등. 자, 쭉 밀려서 버틸게요. 그래서 등이 쫙 조여지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너무 싸우지 마시고요. 네, 잘하시고 있어요. 마지막! 아우,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 다음 동작입니다. 자, 그대로 편하게 쓰셔서 양손 주먹 살짝 쥐어주시고 앞으로 나란히 어깨 높이만큼만 그리고 내렸다가 옆으로 올리겠습니다. 어깨 높이만큼만 반복할게요. 자, 이 동작은 어깨 근육을 탄탄하게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에요. 혹시 이 동작이 너무 쉽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아령 같은 걸 드신다거나 혹은 이제 생수병을 들어서 해주셔도 좋고요. 어떤 분은 그 간장통을 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운동하시려는 그 끈기, 의지. 네, 잘하시고 있어요. 한 번씩 어머니랑 따님 자세 체크해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잘하셨어요. 힘드시죠? 자, 이제 누운 동작으로 갈 거예요. 네, 편하게 아이고 누워주시고요. 자, 내 배에 손을 얹어주시고 배가 바닥에 쭉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손으로 누르듯이 당겨주는 힘을 줄게요. 그대로 양쪽 무릎 구부려서 올립니다. 헉! 무게를 버티는 것이 다리 무게를 배로 버틴다는 느낌 가져주시고요. 손 앞으로 나란히 20초만 버틸게요. 자, 이때 배의 힘으로 내 팔다리의 무게를 버티고 있는 건데요. 힘이 잘 들어가는 건지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옆에 이제 계시는 어머니 배를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콜록콜록 한번 해볼게요. 기침! 그렇죠. 그 힘이에요. 그래서 그 단단한 복부 긴장 느껴주시면서 그만!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동작이에요. 엎드려 주시고요. 자, 끝까지 힘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팔꿈치를 어깨 넓이만큼 넓혀주시고요. 양손으로는 기도하듯이 양손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살포시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엉덩이가 지금 하늘에 떠 있을 거예요. 엉덩이가 바닥에 가까워지도록
쭉 모아주듯이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30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호흡을 참지 않는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배가 바닥에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당겨주는 느낌으로 혹시 이거 너무 쉬워 하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그러면 무릎을 떼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아 힘든 것 같다 하시면 바로 무릎을 대어주시면 돼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잘하고 계세요. 내 배가 조여지는 느낌, 배꼽이 배 안으로 쏙 들어가는 느낌. 5초, 5초 남았어요. 마지막. 아,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니 최고. 자, 이제 몸을 좀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양손 그대로 깍지를 껴서 손등이 앞으로 쭉 밀어지는 느낌 가져주시면서 내 몸통은 뒤로 쭉 밀어줍니다. 네, 10초 반복할게요. 호흡 10초 유지. 날개뼈가 쭉 벌어진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네, 시선은 가볍게 내려주시고 자 그대로 이번에는 가슴을 펼 거예요. 양손을 뒤로 깍지 껴주시고 가슴을 쭉 열어줍니다. 그렇죠. 고개도 살짝 위로 틀어줄게요. 가슴이랑 목 앞쪽까지 늘어나는 느낌 가져주시면서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 양손 깍지 껴서 이번에 위로 올립니다. 쭉 척추 내 몸 뼈가 쭉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쭉쭉 올려주세요. 더 네 어머니도 더 올려주세요. 그렇죠. 쭉 올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왼쪽으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이때 팔꿈치가 구부려지면 안 되고요. 쭉 펴주세요. 옆구리 겨드랑이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 가져주실게요. 호흡 참지 않고 오케이. 반대 갈게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자 이때 상체가 숙여지시면 안 되고요. 네 시선 올려서 가슴까지 쭉 펴줄게요. 네,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대로 허벅지 안쪽을 좀 풀어줄게요. 발바닥 야무지게 붙여주시고요. 그대로 엉덩이 살짝 들썩들썩하면서 골반 세워줄게요. 그대로 무릎이 최대한 바닥에 쭉 닿는 느낌으로 너무 세게는 안 하셔도 돼요. 가볍게 밀어서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좋아요.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배꼽이 발 뒤꿈치에 얹어진다는 느낌으로 살며시 가주시면 돼요.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돼요. 호흡도 편하게 하시면서 근육이 쭉 풀어진다는 느낌으로 잘하셨어요. 그대로 왼쪽 다리를 옆으로 뻗어줍니다. 무릎이 구부려지지 않았는지 체크해주세요. 네, 어머니도 무릎 쫙 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대로 그 다리를 향해 앞으로 숙입니다.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아요. 이때 허벅지 안쪽이랑 허벅지 뒤쪽까지 조금 더 깊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주시면 돼요. 발등 세워주시고요. 꼭 완전히 숙여지시기보다는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만 난다면 거기서 멈춰주시면 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요. 그대로 다시 다리를 모아 주시고 반대로 갈게요. 역시 무릎 펴주시고요. 천천히 그 다리 방향대로 숙여줍니다. 잘 안 숙여지셔서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엉덩이 바닥에 대고만 있으셔도 괜찮아요. 네, 할 수 있는 내 몸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구부려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고요. 잘하셨어요. 그대로 천천히 엎드리겠습니다. 자, 허벅지 앞쪽 근육 가볍게 풀어줄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네, 발목 쪽을 잡아주시고요.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끔 당겨주신 다음에 무릎 바닥에서 살며시 떼어올립니다. 많이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운동 아니에요. 막 어깨 힘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무릎만 가볍게 떨어뜨리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만 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죠?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가능하시다면 더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네,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혹시 이 동작을 하시다가
네, 무릎이 좀 아픈 느낌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과하게 올리지 마시고요. 바닥에 내렸다가 그냥 살짝 떼올리고 살짝 내리는 동작으로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허벅지 앞쪽이 당긴다라는 느낌만 나시면 되는 거예요. 몸통 비틀어지지 않게 중심 잡아주시고요. 무릎이 너무 벌어지진 않습니다. 살짝 모아주는 느낌으로. 네, 그만. 그대로 양손 얼굴 옆에 두어주시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주시면서 가슴바닥 쪽으로 쭉 내려줄게요. 엉덩이는 뒤꿈치 방향으로 최대한 밀착시켜주시고요. 손끝은 저 멀리 내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밀어진다고 생각해주세요.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가 뒤꿈치에 천천히 닿아진다는 느낌으로 내 몸 뒤로 밀어서 천천히 일어날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어머니랑 함께 운동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로 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